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김현구의 수도전략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고생이 많으셨죠? 예.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표면에서 방송했지만 왜 단가를 추가매수 하면 안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. 그 이유는 시장이 아직까지 자리를 잡은게 아니거든요. 저번에도 매번 강연회 때나 방송 출연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. 아직까지는 시장이 잡은 게 아니다. 그래서 물타면 안 된다. 추가 매수하면 안 된다. 상반기는 녹록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밀릴 확률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는 전략, 현금 보유, 빨간불에 있는 종목들은 다 매도, 현금 갖고 있자 라고 정말 누누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잘 따라하신 분들은 잘 지금 지켜내실 거고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도 뭐 개인 투자자들 보면 2조 정도 매수했거든요. 근데 기관하고 외국인들 양매도가 강하게 들어왔어요. 선물은 종가에 좀 땡겨놨고요. 마이너스 6천억에서 플러스까지 만들었네요. 내일까지 우리가 시장이 열리고 수요일날 또 대선이기 때문에 투표일이기 때문에 쉬잖아요. 그러면 목요일날 또 만기일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약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목요일장이나 내일 시작을 보고 화요일 종가나 목요일에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일까지는 좀 관망하는 전략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져요. 그러니까 주식은 안 사면 본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다라고 보여주고요.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 거 보면 삼성전자 이렇게 삼성전자를 많이 들어왔고요. 개인들 매수 금액이 가장 강한 걸 보면 볼까요? 예, 여기 개인들의 매수 금액이 큰 게 보면 삼성전자. 여기도 마찬가지고 단가를 낮추시는 것 같아요. 지금 물타기라고 그러잖아. 오늘 떨어졌을 때 선호차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밑으로 더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.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. 그죠? 예, 그 다음에 삼성전기 이런 것도 다 물타는 거잖아요. 삼성전기 볼까요? 자, 이렇게 밀렸잖아요. 여기 밀리면 좀 한참 더 밀리거든요. 지금 사면 안 돼요. 아직 시그널이 안 나왔던 자리다라고 보면 돼요. 개인들이 사는 것들은 다 시장과 동행하는 종목들이거든요. 그동안 사놓았던 게 떨어지니까 물타기 하는 건데 지금은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금 갖고 계신 분이나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표 주식이잖아요. 뭐 네이버, 카카오 뭐 이런 것들, 그다음 SDI 뭐 이런 거 피크아웃이에요. SDI 이런 거 볼까요? 많이 밀렸잖아요. 이런 것도 다 물타기 하는 거거든요. 이거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.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들인 거죠. 기아도 마찬가지예요. 기아도 좀 더 밀릴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고 매수하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을 해봐요.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매수 시기가 되면 그때는 좀 사도 됩니다라고 얘기해준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이 좀 급하게 매수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는 조금 더 시장이 안정적일 때, 안정적이라는 거 하면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현 선물이 강하게 들어온 날이 그때가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거든요. 외국인과 기관들이 시장을 지탱을 한다면 개인들이 버티기는 어려워요. 왜 그러냐면 2년 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있으면서 시장의 안정적인 장치, 그게 뭐냐, 공매도를 정지시켜놨잖아요. 아예 못하게. 근데 그 지금은 공매도를 풀어놨단 말이에요. 다는 아니지만 뭐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쪽에 우량주들은 다 열어놨단 말이에요. 이들은 그 공매도 밑으로 하방을 때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환경이 2년 전이나 지금이랑 완전 달라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이 오늘 이렇게 물량을 다 떠넘길 때 우리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관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뭐 릴렉스, 그 다음에 금을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.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작년부터 금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. 금값 많이 올라갔죠? 예, 2000달러 이상 오늘 찍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. 장중에 금값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. 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사이클, 인플레이션 헤지의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은 금 희귀 광물들이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곡물 가격 잘 보자라고 누누이 막였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그 섹터가 바로 움직였던 게 아니고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. 오늘 또 시장의 중심이 됐던 거는 곡물 관련주예요. 예, 농업 관련주들로 강하게 움직였잖아요. 그렇듯이 이제 먹거리에 대한 비상, 이게 시장에 받아들이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금을 갖고 계신 분 좀 더 갖고 있고 우리가 또 잘 봐야 되는 거는 이 중국 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. 시장이 이제 멈추어지면, 시장이 좀 안정화 오면 이 중국 쪽을 좀 봐야 된다. 3400포인트 밑에는 여기서는 우리가 레버러지,
예, 이쪽 중국 쪽 ETF 쪽이나 중국 쪽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그러니까 요 자리 요 언저리에서 온다 그러면 ETF 쪽 중국 네버리지 쪽 봐도 지수 쪽을 보면 나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렇듯이 저희가 힌트로 주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 종목 살 때나 이런 것도 좀 안정적인 거를 말씀을 드려요. 근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. 그래도 시간이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을 샀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삼성전자를 우리가 논할 수는 없지요. 얘기해서 빠지면 안 되죠. 삼성전자 지금 사야 되냐라고 한 거는 조금 더 지켜보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예, 매도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. 예, 매도 물량이 좀 나왔어요. 그래서 이 자리를 지금 지지라인 자체도 꺾이면 밑으로 한 번 정도 빨릴 수 있어요. 그때 좀 사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말고 좀 더 한 템포 죽였다가. 근데 지금은 어느 쪽이 잘 움직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이제 대선이 끝나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부동산 정책. 그러면 건설주. 그래서 최근에 건설주들이 다 좋아요. 플랜트 쪽하고 건설 쪽이 다 좋거든요.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좀 강하게 움직였잖아요. 이쪽으로 많이 움직였잖아요. 다운 사이클에서 업 사이클이에요. 그 다음에 대우건설이나 GS건설 뭐 이런 것도 건설주들이 최근에 많이 치고 올라와서 바닥에서. 그죠? 이런 것들을 잘 보면 돼요. 그 다음에 GS건설 이런 것도 건설 관련주들 잘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. 그건 뭐냐? 리사이클이라는 거죠. 이쪽 사이클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해서 대선이 끝나도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러기 때문에 이 건설주 조금 당분간 봐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봐요. 그 다음에 원자재 관련주들 또 얘기했었잖아요. 문배철광이나 문배철강 이런 것들은 사도 돼요. 위쪽으로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단기 매매하면 되거든요. 문배철강이나 동국제강 이런 것들 철강 관련주들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. 그 다음에 구리, 풍산 이것도 한번 움직일 수 있다. 조선주는 말씀을 드려서 많이 움직였잖아요. 그런 건 보면 안 돼요. 이제 돌리는 것들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들 그동안 많이 빠져있던 종목으로 우리가 보면 이 트랜지션 공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. 다운사이클이라고 그랬죠. 다운사이클에 업사이클을 되는 거 봐야 돼요. 아까 삼성 엔지니어링 건설주 너 못 움직였잖아. 근데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. 이건 뭐냐? 이쪽으로 매기가 돌 수 있다라는 것들인 거죠. 그걸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. 이게 순환매다. 그래서 올라가 있는 업종을 건달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거 완전 바닥에서 돌리는 것들을 보면 돼요. 게임주도 괜찮아요. 펄어비스 이런 것들 빠질 만큼 다 빠졌잖아요. 그러니까 중간값이거든요. 여기 한 번 더 기술적 반등 노릴 수 있는 공간 매매죠. 이런 공간만 우리가 매매하면 돼요. 이 공간에서 잠깐 치고 나오면 되거든요. 이거 시장과 무관하게 가거든요. 그러니까 요 언저리 이 공간 매매라 그래요. 여기를 이렇게 공간만 수익 내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형주 공간 매매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수익을 내는데 편하게 낼 수 있는 건가라는 것들을 제가 추천이나 관심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 보면 느끼실 거예요. 이 공간이 되게 안정적이구나.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단기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오는구나. 이거를 좀 느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공간 매매하면 되거든요. 이런 것에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.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떨어지는 거 물타지 말고요.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보유해요. 금을 사놨으면 얼마나 좋아요. 그죠? 금값 올라가는 거 봐봐요. ETF, 금, 은, ETF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뭐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. 무섭게 움직이죠. 앞으로 좀 더 움직일 겁니다. 근데 지금 사기에는 좀 늦었다라는 것들인 거죠. 요즘은 이제 어떻게 매매? 잠복하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요.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클 될 수 있는 걸 잠복해 있어야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앞으로 계속 그럴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꼭 포인트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내일 모레 그때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. 그러니까 조금 더 현금 있는 분은 릴렉스. 그다음 아까 관심 업종 보여드렸잖아요. 그것도 잘 보고 있다가 타점을 딱 잡아서 들어가면 됩니다. 예, 그렇게 우리가 대응하는 전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생 많으셨고요. 당분간도 녹록지 않을 겁니다. 3월달도 4월달 돼야 돼요. 실적이 찍히는 거 보고 움직일 거니까 3월달에도 지지부진하다라는 것들이죠. 그 대신에 큰 기회가 온다. 그 기회를 잘 잡자. 이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에너지 넣어드릴게요. 교육액을 팍팍! 감사합니다.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방송의 우리 김영구 멘트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잊지 마세요.